안녕하세요. 존바TV입니다. 11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로 소개시켜드린 시금치 밭입니다. 여러분들 시금치 심으셨나요? 11월이나 10월에 시금치를 심어서 밭에 시금치가 자라고 있다면 겨울에도 싱싱한 시금치를 수확해서 맛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월 3일에 월동 시금치를 파종했는데요. 대략 10일 만에 싹이 나서 파종한 지 3주가 된 시금치인데요. 발화가 잘 되어서 이 정도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월동 시금치를 키우려면 심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심으면 웃자라거나 병충해에 약해지고 너무 늦게 심으면 추운 겨울 얼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월동 시금치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0월부터 11월 상순까지 파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당근과 생강을 수확하고 월동 시금치를 파종하다 보니 11월 초에 심었는데요. 시금치는 산성 땅을 싫어하기 때문에 파종 전에 석회를 뿌려서 토양의 pH를 조절하고 적절한 밑거름만 있다면 무난히 키울 수 있는 작물입니다. 보온 작업을 안 해준 시금치는 잎이 마르고 생장점 부위만 남게 되고 뿌리를 깊게 내려 봄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보온 작업을 해준 시금치는 겨울에도 서서히 자라면서 한겨울에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은 작년 12월 말 올해 1월 초 한겨울 시금치 밭 모습인데요. 이렇게 노지에 방치된 시금치는 색깔도 변하고 잎도 몇 개 없는데 이렇게 비닐을 덮어준 시금치는 파릇파릇한 색깔을 유지하고 잎도 풍성해서 수확할 수 있는 시금치임을 볼 수 있습니다. 보온 작업을 해준 시금치는 한겨울 수확도 가능하고 2월경 기온이 올라가면 품질 좋고 맛있는 시금치를 일찍 수확해서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도 시금치를 키워서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금치는 추위에 강해서 겨우 내내 방치해 둘 수도 있지만 간단한 월동 관리만 해주시면 겨울에도 수확하고 이른 봄 상품성 좋은 시금치를 수확해 드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강추위에 비닐이나 부직포를 덮어주어서 보온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매년 해마다 부직포를 덮어주고 있는데요. 안 덮은 밭과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눈이 내렸을 때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놓으면 아무래도 시금치에 바로 눈이 가지 않아서 월동시킬 수가 따뜻하게 보온 효과를 주어서 월동시킬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너무 꽉 덮으면 오히려 습기가 차서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동 시금치는 겨울을 견뎌내며 영양가가 풍부한 채소로 인기가 좋습니다. 이처럼 부직포를 덮어서 보온 작업을 해주신다면 겨울에도 자라는 시금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내년에 시금치를 수확해서 드실 수 있으니 시금치 월동 관리 부직포를 꼭 덮으셔서 맛있는 월동 시금치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비바람이 불고 그럴 때도 두직포가 벗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동 시금치 관리 두직포를 덮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